한류 스타들이 총출동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대규모 K-팝 공연이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줄줄이 공연이 취소됐고 제주시는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신인 가수들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던 광장 무대. 공연 시간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연 장비 업체들이 주최 측으로부터 약속했던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무대를 아예 철거해버린 겁니다. 뭐 매일같이 그냥 확실하게 입금 처리가 된다고 강력하게 뭐 얘기를 하니까 딱 그것을 믿고 이렇게 뭐 세팅까지 하게 됐는데 뭐 세팅이 다 돼도 전혀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오후부터 공연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관중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부족하다며 주최 측이 신인 아이돌 공연과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등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시킨 겁니다. 공연이 두신 줄 알고서는 왔는데 일단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당황스럽고 저녁 공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사실 불안해요, 지금. 오는 19일까지 열릴 예정인 행사는 통째로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종합경기장 광장에 설치된 음식점과 의류 판매점 천막 150여 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주시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영업행위 같은 거,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공연과 관련된, 연계된 이건 뭐 체험관이라든지 홍보관, 그런 거만 가능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업주를 다 처리했습니다. 업주 허가 다 받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으면 처음부터 클립을 그려야죠. 설치를 못하게. 제주시는 내일 오전까지 천막의 절반을 철거하고 올해까지 모두 철거하지 않으면 행사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